3월 2일, 3일, 4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7시부터 9시까지 두 번이다 보니까 전부 다 6회에 걸쳐서 무료 공개 강의를 합니다. 다음 달 초입니다. 2일, 3일, 4일. 거기에 제가 보면 이게 네 가지를 가지고 농지와 맹지의 도로 만들기, 지분연맥, 건물매각질의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실전 사례를 통해서 강의를 하게끔 되는 겁니다. 아셔야 될 것은 제가 여러분 예전에 우리 이제 사장님 같이 그 여자분이 등록을 하셨거든요. 등록을 하셨는데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주님, 오늘 7시로 강의인데 제가 5시쯤 가서 저녁을 사드리려고 하니까 식사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 예, 알았습니다. 기다렸어요. 그분이 제가 뭐 잘생겨서 식사하자는 거 아니죠? 네. 그럼 나하고 식사하자고 할 때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대부분이 뭐냐면, 일단 다 끝나고 나면, 그동안 그 경매 강의는 잘 가르쳐줘서 들었는데, 박상 고르라니까 못 그리겠어요. 교수님이 저 대신 하나 골라주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냥 말하기면 어리니까 식사했다 해갖고 했어. 그러면 그분이 저기 식사를 하면서 저보고 골라달라 했으면 골라줘야 되죠. 그럼 벌써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49%까지 떨어진 거를 이렇게 한 두 개를 골라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돈이 얼마쯤 있으세요? 그러면 얼마쯤 있다 그러면 내가 5천만 원짜리나 1억짜리나 1억 5천짜리 이렇게 세 개 골랐다가 5천 있어요. 거기 만든가? 그럼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49%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럼 그분은 이제 내용도 모르고 내가 뭔 49%까지 떨어진 걸 줬으니까. 그분이 이제 살짝 웃으면서 교수님 이거 낙찰받아서 돈이 되면은 제가 이번에는 오늘은 점심 저녁 식사를 대접했지만 다음번은 소주를 한번 대접할게요. 이래요. 이제 알았습니다. 어, 이제 낙찰 받기로 기다리고 이제 낙찰 받으면 소주 한잔 먹어야지 그러는데 봤더니 입찰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럼 내가 강의 때 왔어 물어봤어. 왜 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가서 얘기했더니 남편이 잘 됐다고 하면서 같이 현장 가보자 그래서요. 일요일에 현장 같이 가봤는데 가서 보더니 남편이 그래요. 뭐라고요? 너 미쳤니? 이걸 왜 들어가니?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이 저한테다가 물건 골라달라고 그럴 때 좋은 물건 골라달라고 했어요? 돈 되는 거 골라달라고 했어요? 돈 되는 거 골라달라고 그랬죠. 자, 보십시오. 우리는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돈 되는 거와 좋은 물건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게 어떤 거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이런 예를 든다고 해서 너무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알아듣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강의하고 쉬는 시간에 나가다 저 문에 손이 끼어서 새끼손가락이 하나 떨어졌다고 가정합시다. 저 이중일 씨가 내 새끼손가락 딱 쥐고 어디서 만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죠. 그러니까 나 몰래 그 새끼손가락 팔러 다녔더니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걸 산다 그러면 남편하고 저 새끼손가락 산다 그러면은 너 미쳤니? 그거 왜 사니? 그러죠. 그냥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경우에 그분이 여러분들한테 팔라고 하지 않고 나를 찾아와서 너 이 새끼손가락 필요하지 않냐? 그럼 난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필요한 물건은 좋은 물건이고 딱 한 사람이 반드시 그 물건이 있어야 되는 물건은 돈이 되는 물건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고르지 말고 우리가 고를 때는 아 내가 이것을 샀을 때는 이 사람은 이게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면은 이 사람이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물건을 골랐을 때는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하도 좋은 물건은 입찰을 들어가면 높게 쓰는 사람이 가다 보니까 우리는 그 할 수 있는 가격하고 차이를 가져가는데 높게
수사를 받아봐야 마진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무슨 뭐라 그래? 좋은 물건이라고 그래.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경우에 추천 물건 골라준다고 얘기하죠. 추천 물건 골라준다고 얘기하고 좋은 물건만 골라주면서 돈 저기 봐 달라고 얘기하면 거의 반은 내가 사기꾼인 거예요. 아니 그 좋은 물건인지 누가 모르냐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녹겠어 유지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물건이 지금 보면 꼭 필요한 것은 농지경매. 예를 들어볼게요. 농지경매. 농지증 안 해준다 그래요. 우리 저기 뭐 제가 먼저번에 가야공면에 그 무허가 건물이 있는 농지가 경매로 나온 것이 있어요. 그때 49%까지 떨어져서 사라는데 안 샀어요. 근데 이번에 한번더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이 그걸 산 거예요. 샀는데 지금은 농지증을 낙찰을 받고 뛰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가서 신청해도 띄워줘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신청을 했더니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농지증을 발급해 줄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띄워준 거야. 자, 난 깜짝 놀란 것이 예전에는 그런 걸 하지 않고 미리 가서 물어봐도 아, 그 농지증 안 해준다면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이제는 농지증 안 해준다고 해도 우리 수강생이 그러더라고. 8명이나 들어왔습니다. 농지증 안 해준다고 해도 8명이나 들어왔어요. 농지증 안 해준다는 것만 내가 골라서 강의한 지가 한 7년 됐는데 그 당시에 농지증 안 해준다면 아무도 안 들어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 농지증 안 해주는 것도 낙찰을 받아가지고 농지증을 받을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 주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 알아서 8명이 들어왔대. 그래서 나보고 그러더라고. 8명이 전부 다 농지증 안 해준다는 거를 미리 가서 면사무소에서 그런데 8번째라고. 이게 미리 가서 신청한 게. 그래서 8명쯤이 가져갔구나 아는데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조금 높게 썼더니 2등하고 250만 원 차이로 이겼습니다. 농지증 안 해준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농지증을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지금 신청했는데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합시다. 우리 사장님께서 농지 하나 샀어. 농지를 사갖고 대출을 받았어. 이자 내안 내? 왜 내? 내지 마라. 안 내면은 은행에서 경매 집어넣죠. 그럼 경매 집을 때 얼른 가서 무허가 건물 하나 지어놔. 그럼 농지증 해줘 안 해줘? 그러면 그 은행에서 경매 집이라도 내거 뺏겨 안 뺏겨? 근데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겁니다. 일반 매매일 때는 안 주는 게 맞아요. 근데 경매로 나왔을 때는 농지증을 해주고 원상 복구시키는 조건을 해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돈 빌려준 은행에서 회수를 하지. 안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소송을 해갖고 한 5, 60개를 소송을 해서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한 실전 사례가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이종실의 특수경매 보면 그 사례가 다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제가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하는 거를 그 실전 사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3월 2일 날 무료 공개 강의 할때 이런 거를 실전 사례를 갖고 하나 설명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맹지의 도로 만들기. 오늘도 그 2시에 강의를 하는데 뭐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뭐 지금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해서 빨리 오실 때는 1시 왔어요. 1시 왔는데 이면을 샀는데 맹지야 나보고 도로 만드는 방법 가르쳐 달라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남의 땅을 민법에 의해서 남의 땅을 내가 그냥 사용해서 도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여기에 맹지의 도로 만들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 뜻을 알아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대한민국에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도로법에 도로는 도로대장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 도로대장이 올라간 거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국가에서 땅을 사갖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갖고 모든 사람이 통로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땅입니다. 그런데 맹지의 도로를 만들기라는 얘기는 내 땅에서 그런 도로까지 연결시켜야지 내가 막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법에 도로가 아니라
도로 뽑으면 도로에다가 내 땅서부터 도로 빼면 도로까지 연결시키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방법. 그 연결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도로 뽑으면 도로가 아니라 건축법상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면 건축법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의 땅을 사용해서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 때는 그 땅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그 땅을 가지고 도로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만드는 사람은 건축허가를 돈을 주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에 갖다 준 건축허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땅 주인이 철수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희도 다닐 수 있고 순희도 다닐 수 있고 여러 명이 다닐 수 있죠. 그럼 여러 명이 다닐 때마다 계속해서 돈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 법에 맞아요? 그럼 그런 도로를 갖고 있는, 그런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황금말을 낳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법에서는 맨 처음에 도로를 만들었던 사람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것을 제가, 아,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는 돈을 안 내고도 쓸수 있습니다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자, 봅시다. 건축법에 의해서 모든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다 산꼭대기에다가 도로 하나 지으려면은 그 절까지 밑에서부터 건축법상 도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그 절을 짓는 값이 더 도로 들어가, 도로 만드는 값이 더 들어가. 그러면 그절못 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그런 것도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비도시 지역에서 담당자의 판단하에 현황 도로가 있다고 할 때는 건축법상 도로를 안 바꿔도 해줄 수 있다. 이런 도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속할 수도 있고, 조금 아까처럼 다른 사람이 돈을 내고 이미 도로를 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했었을 때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우리가 이건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또다시 하지 않고도 이 법에 의해서 해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제가 가르쳐 주는 것이지, 땡땅에다가 도로를 만들 수 있는 법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당신 유튜브에다가 맹지 건축받던 도로 만드는 법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 오늘 왔으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분경매. 지분경매가 아까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니까 아까 7명이 상속을 받아서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서 봤더니 시골집이다 보니까 6명의 아들, 딸들은 서울에서 살고 있어. 근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인은 아직 살아계시다 보니까 그 집에 그대로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자식 중에 한 분이 빚을 지다 보니까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7분의 1 경매로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낙찰을 받은 사람으로서, 7분의 1을 받은 사람으로서 민법에 의해서 뭐냐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분할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던 노인네는 누구네 집에 가야 돼요? 누구네 집 가? 그 팔면은. 그러면 자식들은 상속을 받았으니까 1분의 1씩 법원에서 팔게끔 되면 배당이 나오지, 돈이. 그러니까 배당받으면 끝나요? 배당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직 어머니가 살고 계시니까 어머니를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네 집 가냐면 제일 큰아들네 집 가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 새끼손가락 반드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내 집은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 그 집에서 그대로 살게 해야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게끔 되면은 그 시어머니가 자기네 집 온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게끔 새끼손가락인데 딱 사야 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권리분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분에서 만약에 경우에 반대로 지분경매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나 우리 권리분석을 해보면 아는데, 자, 이런 경우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땅을 갖고 있다 상속을 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조카들이 갖고 있고 하나는 그 아버지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동생이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카 중에 하나가 잘못해서 경매가 나온 거예요. 다 팔아서 나누자 했더니 자,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삼촌이 살고 있는 집을 내가 지분으로 갖고 있다고 해도 나가라고 세 못해.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다 팔아서 나눠 갔다고 했더니 아이고 잘 됐다. 내 대신 제가 칸이 휘둘렀구나. 얼른 팔아서 가자는 건 동의하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새끼손가락인데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손가락 산 사람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분 경매에서는 아 내가 이걸 지분을 이렇게 샀을 때 반드시 이거를 사야 될 만한 사람이 있는지 사야 될 만한 사람이 없는지 이런 거를 권리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의 지분 경매는 핵심이에요. 그게 그런 거를 제가 설명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실전 사례가 건물 매각 제외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공투를 하고 있는데 공투에서 우리 특수 경매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물 매각 제외입니다. 그러면 건물 매각 제외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다 보니까 경매로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아도 경매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매각 제외도 왜 건물 매각 제외로 나왔는지를 잘 살펴보게끔 되면은 아 이게 돈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공투 물건 중에서 낙찰받은 게 지금 그 청주에 우암동이 하나 있고 진천에 이제 그 백곡면에 이제 낙찰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그 실전 사례인데 보시겠습니다. 그게 이제 청주 우암동 거는 강제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등기부등본도 있어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아요. 그래서 그 경매로 집어넣었더니 판사님이 건물은 빼놓고 땅만 경매로 집어넣으라 한 건데 왜 권리분석을 그렇게 했냐면은 그 강제 경매도 어떻게 했냐면 옛날 집이 있었던 건데 거기를 사가지고 하신 분이 싹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 5천만 원인가 뭐 7천만 원에 예약을 해서 리모델링을 싹 했어요. 싹 해놓고 했는데 돈을 안 갚았 그 리모델링 비용을 안 줬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경매를 집어넣은 거예요. 경매를 집어넣었더니 판사님 감정평가사가 뭐라고 판단 이렇게 판사님한테 이렇게 보고 그랬어. 건축물 관리 대상에 있는 건물과 현존하는 건물이 다릅니다. 옛날 집이 있던 걸 7천만 원을 들여서 새로 리모델링 했으니까 같을 리가 없죠. 평수도 커지고 당연히 주택 건물이죠. 그랬더니 자 보십시오. 은행에서 설정도 하고 됐다 했는데 경매로 집어넣었더니 뭐라고 설정을 현존하는 건물이 다르다는 얘기는 없애버린 건물을 설정한 거죠. 새로 지금 고친 건물은 설정이 안돼 있잖아. 그러니까 판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나면 그렇다면은 설정도 없는 건데 경매로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건물은 제외하고 땅만 경매로 집어넣어라. 이 땅만 집어넣고서 건물은 아주 새 건물인 거예요. 그거 우리가 공투를 제가 낙찰받았죠. 낙찰받아서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지료 내놔라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하니까 조정을 해갖고 그 우리 그 저기 먼저 번 제가 보여줬죠. 200만 원 주고 우리가 그 건물을 2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래갖고 200만 원 주고 사갖고 건물하고 땅을 합쳐가지고 제3자한테 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그 진천 백곡면권은 처음부터 할아버지서부터 상속을 받아서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이제 그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 며느리가 이제 그 아들하고 며느리 이름으로 거기다 집을 지은 거예요, 보면. 그런데 그 이제 아들이 큰아들이 이제 죽다 보니까 그 며느리는 일산인가 어디로 가서 이제 살고 있고 그 집을 며느리가 이름으로 집을 지었던 걸
동생이 이제 거기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지료 내놔라 그랬더니 그는 처음서부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는 땅 주인은 동생이고 건물 주인은 형의 며느리고 그러니까 다 보니까 법정지 상권이 없는 거야. 법정지 상권이 없으니까 지료를 내놓고 철거하고 나가라 했더니 판사님 지료감정 신청을 하라 그랬더니 지료감정 했더니 28만 원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살려면 우리한테다 28만 원을 줘야 되다 보니까 아이고 나그돈 죽는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얼른 그냥 나가겠다 해갖고 우리가 500만 원 주고 샀어요. 5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동안에 판결문에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것만큼은 500만 원에서 28만 원씩 어느 정도 깐 거야. 그러니까 판결문 값이 다 아까워 한 20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고 얼마는 주고 한400 얼마는 주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넘겨받자 해갖고 그걸 우리가 땅을 5,500만 원 주고 사고 지금 뭐 건물을 5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공인중개사한테 내놨더니 뭐 1억 2천 주고 파신 되면 3개월 내에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물과 땅을 다 한다면 이런 것이 뭐야? 건물 매각 제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가지고 제가 자세히 그 설명을 드리고 특수경매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공개 강의 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 공개 강의 하는데 이게 코로나를 하기 전에는 무료 공개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하고 난 다음부터는 무료 공개 강의가 없다가 이번에 무료 공개 강의 처음으로 한다 그랬더니 3일 동안에 해서 두 번씩 하면 6번을 하는데 문자로 신청하라 그랬더니 지금 여태까지 신청한 사람이 8명이야. 그러니까 6번 강의 중에서 한 4번은 그러니까 4명은 1명씩 놓고 강의하고 2번은 2명 놓고 강의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없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것은 좀 괜찮다 싶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주시면은 공개 강의 한번 하게끔 좀 들어오게끔 그 소개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정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 3월서부터 이 강의 시간이 좀 조정이 되는 거고 바뀐 게 있어서 그 안내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 과정이 이 물건 그 과정이 세 개에 됐는데 하나는 뭐냐면 정규 과정으로서 제가 책을 쓴거 6권을 가지고 강의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추천 물건 하는 강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스타렉스하고 현장 답사 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뭐세 개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버잘 타고 같이 다니게 못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강의도 두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했었거든. 다 이렇게 꽉 차게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한 장씩 띄어앉으라고 하는 바람에 두 번으로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띄어앉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바뀌었는데, 이제 3월 달서부터 조금 이제 옛날로, 이제 코로나 이제 끝이 났다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답사와, 그러니까 현장 답사를, 우리 경매 낙찰 받을 거를 답사를 갖고 현장 분석해 주는 걸 그거를 이제 옛날처럼 다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 달에 두 번인데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인데 오전 10시에 어디서 만나면 그 양재동 시민의 숲 있죠. 그 시민의 숲 주차장에서 제가 스타렉스를 갖다 스타리아를 갖다 놓고 이제 기다리면은 그날 이제 같이 타고 현장 납사를 경매 물건 할걸 도는 거를 그거를 이제 한 6시 정도로 해갖고 하루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날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3월 달서부터 이제 시작할 예정이고 가서 보게끔 되면 이렇게 제가 설명도 드리고 이게 옛날에 했던 거거든요. 가서 보면 대문을 닫아놓고 뭐 출입금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 개인 사유 맹지니까 뭐 들어오지 말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유치권 행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현장을 다 가서 봤을 때에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나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옆에 동네 가서
옆집 가서 물어보고 이장한테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낙찰 받았을 때 문제 있는 거를 그 면사무소나 군청이나 가갖고 처리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실전으로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배우는 거, 이런 과정이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번에가 이제 우리 정규 과정이죠. 매주 지금 하고 있는 화요일 날 이제 이 하는데, 지금 오후 2시서부터 해갖고 5시 30분에 끝났고, 아니 2시부터 해서 4시 30분에 끝나고, 저녁에는 6시 반에서부터 9시에 끝났는데, 3월달서부터는 오후 3시서부터 시작을 하고 저녁에는 7시에 시작을 해서 7시 9시 반에 끝나는 거니까, 지금 다음번에 오실 때는 그 다음 달 3월달에 오실 때는 7시 오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보기끔 지금 3월달에는 초성경매, 그다음에 4월달에는 토지개발 1, 5월달에 토지개발 2, 그다음에 6월달에 맹지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 7월달에 농지경매, 8월달에 특수경매하면 6과목이 한 텀이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특수경매가 끝이 나고 나면 또 다시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초성경매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6과목을 한꺼번에 60만 원에 다 들으신 분은 1년 동안, 그러니까 한번 듣고 또한번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대부분이 그이 경매가는 특수한 거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한번 강의를 들어가고 잘 모르고 잊어먹기 때문에 그냥 한번더 듣게끔 한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근한 20여 년 동안을 경매 강의를 쭉 했었는데, 대부분이 경매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보통 보면 2달에서 3달이에요. 그러면은 약 2개월에서 3개월간에 권리 분석도 강의 듣고 뭐다 강의 듣고 나서 입찰하러 조금 알만하게끔 되면 강의 시간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한 열흘이고 한 보름이고 한 20일 한두 달 기한 지나면은 강의실에 들어갔던 걸다 잊어먹어. 그러니까 예전에 저한테 강의를 들으셨던 분 중에서 한 실질적으로 입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4~5%밖에 안 되더라고. 뭐 이걸 상식으로 강의를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입찰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끝나다 보니까, 집에 가서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그 입찰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강의 시간을 늘려야겠다 싶어갖고 일주일에 두번 하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꾸고 6개월 과정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다시 한번 재등록할 수 있게끔 되면 여러분들은 등록하면서부터 1년 동안을 계속해서 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1년 과정으로 바꿔놓고 나니까 80% 이상이 낙찰을 받더라고요. 오랫동안 잊어먹지 않고 계속해서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강의는 여러분이 등록을 하시게끔 되면 1년 동안을 계속해서 들어오셔도 되고, 그다음에 보면 시간도 오후 3시 시간도 있고 저녁 7시 시간도 있으니까 아무 때나 편한 대로 오시고 잊어먹지 마시고 한 1년 동안 계속 들어봐서 이걸 거의 내 생활할 정도로 아실 수 있게까지 들어야지 경매 입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배가 이제 정규 과정이 끝이 나고 나면, 이제 보면 제가 특수 경매 추천 과정 해갖고, 이것도 4개월에 60만 원씩을 받다가, 아, 이것도 4개월 동안에 낙찰 못 받는 사람들이 한 60, 70%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것도 4개월엔 60만 원이지만은 1년 동안을 신청하면 120만 원을 받으면서 1년 동안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서 90%가 경매 낙찰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천 물건 강의가 있어서 이렇게 제가 경매 물건을 추천하고 권리 분석을 해드리면은, 절대 여러분들은 서두르지 마시고 한 5, 6개월 정도까지는 경매 물건을, 특수 물건을 골라드리는 걸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보다 빨리 입학하신 분들은 지금 낙찰을 받거든요. 벌써 한 6개월 전, 1년 전에 하신 분, 지금 우리 수강생 중에서 보통 보면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다니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랫동안 다니시는 분들이.
그럼 그분들은 계속해서 낙찰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낙찰을 받으면서 뒷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빠져나오라는 걸 옆에서 같이 이렇게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본인이 신이 생겼을 때 입찰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1년이라고 했는데 6개월 정도는 입찰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보시기만 하고 느끼시만 하세요. 그러고 나면 6개월 동안은 하게끔 되면 여러분 그 같은 수강생들이 한 수십 명이 낙찰을 받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얘기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럴 텐데, 그리고 그거 보고, 아,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는 뒷마무리 이렇게 해야 된다. 낙찰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낙찰 받은 걸 팔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추천 물건을 고르면은 좋은 물건과 돈이 되는 물건이 있거든요. 좋은 물건을 여러분에게 골라주는 것과 돈이 되는 물건을 골라주는 것이 있는데, 좋은 물건은 누가 봐도 좋기 때문에 낙찰 가격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물건보다는 돈이 되는 물건을 좀 고르시지 않아요. 제가 돈이 되는 물건을 고르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이번에